성산 일출봉. 아, 바다. 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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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. 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여기는 제주도예요. 일상 생활을 약간 뒤로 하고 약간 쉼을 좀 갖고 싶어서 제주도에 왔습니다.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갈치조림이 유명하죠, 제주도는.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성산 쪽에 있는데 여기서 맛있다는 데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뭐 갈치회예요. 그냥 갈치조림만 시킨 게 아니고 뭐 코스가 있어서 갈치조림, 해물뚝배기, 고등어구이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갈치회는 나왔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처음 먹어봐요, 갈치회. 궁금하다. 먹어봐. 하나도 안 비려. 아차랑해서? 여기 이제 갈치조림 나올 거예요. 네. 고등어구이. 해물뚝배기? 뚝배기. 이렇게 생겼어요. 딱새우랑 대게, 뭐 조개 같은 것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아, 뜨거. 그냥 시원하다. 고등어구이. 기름 되게, 와, 기대 별로 안 했는데. 그냥 검색해서 온 거거든요. 괜찮다. 뜨거워. 사. 그냥 고등어만? 고등어구이는 뭐 짭짤한 게 더 맛있죠. 근데 이거 진짜 살이 통통하다. 나는 안 짭짜. 밥에다가. 아, 여기는 하나밖에. 고등어초. 바닥에 그냥. 백김치. 맛있죠. 물랑 갈치. 너무 뜨겁겠다. 갈치 살. 밥이랑 백김치랑. 맛있다. 고등어 또 오징어 색깔. 재밌으면 좋겠다. 이런 조림에는 이런 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맛있는 것 같아요. 달고. 진짜 요시 되게 시원해. 맛있습니다.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건가? 진짜 맛있어요. 갈치. 누구나 갈치.
뜨거워요. 그럴 땐 김치. 여러분 시끄럽죠? 손님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죄송해요. 아 근데 갈치랑 너무 맛있다. 여기다가 백김치가 맛있네요. 백김치. 뭐 안고? 보자. 끝났어. 파김치인 것 같은데? 오이 부추김치? 어 시원해. 이거 뭐죠? 진짜 무랑 비벼 먹는 게 너무 맛있어요. 땡큐 오빠. 야, 야, 감사합니다. 갈치랑 다 넣어서 쑥. 여기 김 있으면 끝인데. 아, 진짜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또 맛있는 데 있으면 찾아보고 가서 먹을게요. 여러분 안녕. 오지 사랑해요.